중국의 판다 보호 정책에 잇따라 본국으로 돌아가는 판다들. 지난주 스코틀랜드의 두 판다가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베를린 최고의 스타 쌍둥이 역시 시민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세상에 나온 쌍둥이 판다 멍샹과 멍위안. 독일 베를린 동물원 최고의 스타들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피트와 폴이라고도 불린 두 판다는 올해로 4살을 맞았는데요. 베를린에선 40년 만에 처음으로 태어난 아기 판다라 시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판다 소유권 정책에 따라 두 쌍둥이 역시 곧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동물원에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답니다. 우리 역시 판다 푸바오와 기약 없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죠. 다시 만날 날이 올까요? 그저 건강하길 바랄 뿐입니다. 최악의 가뭄에 이딴 시위로 바람잘 날 없는 베니스 운하.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또 한 차례 녹색으로 물들었는데요. 시 당국도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네요. 수상도시의 대명사 이탈리아 베니스. 아름답기로 이름난 운하가 마치 물감을 뿌린 듯한 녹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녹조 현상으로 오염이라도 된 걸까요? 답은 이 남성이 강물에 뿌리고 있는 이 물질에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에도 한 차례 같은 취지의 시위를 벌였던 기후활동가들인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또 한 번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다행히 강물에 푼 형광물질은 인체와 환경엔 무해하다는데요. 하지만 시 당국은 존중이 부족한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독일의 전통 케이크 슈톨렌을 아시나요? 성탄절 기간 독일의 대표 음식으로 손꼽히는데요. 드레스덴 거리에 무게가 거의 2톤에 육박하는 초대형 슈톨렌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구경 가보시죠. 독일 드레스덴 거리에 등장한 거대한 흰색 케이크. 트럭에 실려 행진 중인 이것, 바로 독일의 전통 케이크인 슈톨렌입니다. 밀가루에 말린 과일과 아몬드 등을 넣고 구운 뒤 설탕가루를 뿌려 만드는데요. 모양이 꼭 아기 예수의 요람을 닮았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때 주로 먹습니다. 특히 드레스덴에선 매년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초대형 슈톨렌을 만들어 나눠왔는데요. 올해 슈톨렌은 길이가 2.7m, 무게는 무려 1.8톤에 이른답니다. 크기도 맛도 특별한 슈톨렌, 판매 수익금은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